시청자와 함께하는 신개념 토크 콘서트 승승장구. 아, 오늘은 화려하게 열어주셨어요. 예. 화려하게 열어주셨어요. 오경주 승승장구. 예? 아, 이 노래는 또 뭔가요? 아, 이게 아, 고향 생각. 예. 맞아요. 예. 많이 안 좋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네. 아주 그 뻔뻔한 사람이 하나 있고 네. 아주 조마조마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 이 중에요? 예. 뻔뻔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를 불러다가 놓고 사회를 보겠다고 그러는. 뻔뻔하시네요. 김재현 씨가. 아, 그럼 또 나머지는요? 초조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조마조마한 사람은 네. 저예요, 저. 어, 왜요, 또? 김성우가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떡하나. 아, 굉장히 지금 조마조마하고. 아, 그런 일은 네.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 모르시겠지만 네. 저희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 게스트 분을 상당히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맞죠? 정말입니다. 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네. 됩니다. 예. 그럼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시작부터 앉았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근데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노래 고향 생각이라는 네. 곡인데 네. 그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있나요? 내가 고향이 이북인데 네.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 항상 이 노래를 부르고 듣고 이 노래하고 또 그 반달이라는 노래 있어요. 반달. 푸른 하늘을 나서 하얗게. 아, 네. 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합니다. 아. 네. 아. 근데 뭐 반달 같은 경우는 전 국민 또 게임송으로도 네, 네. 네. 저 사람은 좀 빼든지 그래야지. 네. 방송계의 거물이시지만 아, 저희 프로그램은 네. 나오신 분께서 직접 자기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네. 아나운서인데요, 김동건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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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어린이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대한민국 최장수 사회자 48년 아나운서 외길 인생 유혹국이야 정말 역사의 순간.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사하라 사막에 한복판이 올시다. 희망의 순간. 조영필군 나오셨죠? 오현경 양입니다. 환희의 순간에도 그가 있었다. 영원한 기쁨조 여인들이에요. 뭐 언젠가 뭐 다른 여자 밥 사줬다고 그러면은 어머 우리 말고 또 있구나. 여자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무슨 기도 못 됐어요. 굉장히 네. 우수동 가스통이라고 하시고. 아니 여기 네. 게스트로 앉아 계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저요? 네. 아주 어색한데요. 아 그러실 네.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봐도 내가. 네. 괜히 나왔다 싶어요. 아, 왜요? 왜? 우선 김승우 씨 잘생기고 젊고 네. 또 우리 그 저 이 양반 이름 뭐지? 이 씨는 맞췄습니다. 양반이 틀렸습니다. 내가 아까 한참 이름을 외웠거든요. 네, 네. 이수근.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양반은 이기광. 아, 네, 맞습니다. 그 정재용. 아, 네. 네 분이 네. 다 특색이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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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젊고 그리고 잘생기고. 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쫄았어요, 지금. 아. 전문 방송인데 네. 쫄았다라는 네. 표현을 쓰시네요. 네. 왜냐하면 네. 이런 데 나가면 네. 한두 마디 그런 걸 써야지 네.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내가 배웠어요. 아, 네. 잘하셨어요. 쫄았다는 네. 거고 네.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 잘못하면 쪽팔릴 수 있다. 아. 네. 정말 새롭네요. 예, 예. 배우신 것 같지는 않고 원래 자주 쓰시던데.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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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성공이에요. 아, 아, 그럼 나름대로 승승장구를 위해서 연구를 하시고 나오신 거네요. 연구뿐이 아니에요. 아, 네. 네,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아, 그러세요? 네, 여기 나가서 이 네 분을 어떻게 당하나. 아, 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죠. 네. 네. 김동건 아나운서께서 1939년생 올해 73세요. 근데 73? 네. 37으로 좀 소개할 수 있어요.
네, 그 성적을 바꾸면 돼요. 1939년생이신데 올해 37이신데.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우리 기광이가요. 네. 1990년생이에요. 가수시잖아요. 예, 예. 가요 무대는 언제쯤 출연하실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꼭 가요 무대에 한번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일러? 네. 제가 네. 몇 살 때쯤 출연하고 싶은지. 저요? 네. 저 한 마흔? 40? 네. 네. 알았어요. 그때 이제 예약해놓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 그때까지 건강하게 가요 무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 물론이죠. 네. 이야. 자, 지금부터 김동건 아나운서가 아니면 절대 들을 수 없는 48년 방송 인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의 인생을 기록해드립니다. 당신의 사전! 아, 김동건 씨의 인생 사전에는 과연 어떤 단어가 있을지. 자, 김동건의 사전 펼쳐주시죠. 소총. 일단은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총수. 소총을 주된 무기로 삼아 싸우는 병사. 아, 그러니까는 뭐 그냥 일반 병이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간부가 아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내가 이렇게 늘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 만년 소총수다. 뭐 속된 말로 나는 뭐 만년 쫄병이다 그렇게 얘기하곤 해요. 뭐 왜 그러냐면 난 그냥 아나운서이지 KBS에 뭐 높은 사람이 되어본 적도 없고 네. 되려고 하지도 않고 만년 그냥 평 아나운서죠, 아나운서. 네. 이렇게 생각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아니요, 정말입니다. 아, 오래 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내가 무슨 지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김동건 뭐 특급 아나운서 이렇게 부르진 않으니까. 네. 우리 아나운서들이 새로 뽑히면 네. 내가 늘 얘기해요. 그 너희 몇 뭐 1000대1 뭐 이렇게 뽑혔다고 그래서 아나운서를 대단한 직업으로 삼지 마라. 그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많고 그런 직업 같으면 이렇게 50년 할 수 있었겠나. 그렇잖아요. 그건 못 하는 겁니다. 대통령 5년밖에 못 하잖아요. 예. 그죠? 네. 근데 나는 50년을 했어요. 50년을. 거기다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또 여러 사람들이 봐주고 박수까지 쳐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해야지 거기서 무슨 딴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아나운서 그만둬야 한다. 내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그 뭐랄까요 장인의 느낌 네. 느껴질 정도. 우리 딸은 시집 갔는데 또 장인은. 아니 그럼 묵묵하게 지금 50여 년, 50년 가까이 걸어오신 그 길 네. 언제 처음 시작을 하셨나요? 시작한 거는 뭐 1963년에 네. 동아방송 아나운서 일기로 예, 방송을 시작했죠. 근데 KBS 대표 아나운서이신데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네.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아나운서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 저 64년 말부터 내가 네, 그 공양 텔레비전으로 네, 옮겨가지고 네, 네. 73년에 KBS 방송공사 되면서 네. KBS로 왔거든요. 네. 아니 어렸을 네. 때부터 꿈이 아나운서였나요? 물론이죠. 혹시? 전 초등학교 때 네. 아나운서 하고 싶어가지고 네. 우리 집에 이제 전축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전축에서 나오는 아나운서들의 목소리 뉴스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막 흉내내고 그랬어요. 근데 어리셨을 네. 때부터 네. 방송국을 제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셨다고 뭐 제집 드나들지 않았지만 제가 그 6.25 전쟁 때 그 학교 들어갔어요. 중학교를. 네. 근데 그 뒷문 앞이 바로 정동방송국이라고요. 아. 그게 이제 방송국에 공개방송 하는 날을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공개방송을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아, 그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네, 네. 2학년 때요. 네. 거기 이제 그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네. 그 아저씨하고 친해졌어요. 자주 가니까. 네, 또 네. 왔냐? 들어가서 보라고. 그러면 들어가서 그 의자에 못 앉고 계단에 이제 책가방을 깔고 앉아서 네. 그 대표적으로 뭐 스무곡에 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이요? 네, 네 스무곡에. 네, 그거를 이제 내가 열심히 보고. 근데 이제 그게 저녁 되니까 학교 끝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운동장에서 공도 차고. 그 방송을 보기 위해서요? 방송 보고 그랬어요. 이야, 그 말 그대로 소년의 꿈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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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요즘에는 선생님 아나운서 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60년대에도 아나운서 경쟁률이 셌나요? 그럼요. 두 명 뽑는데 500명도 오고. 네.
예, 한 뭐 7, 800명 오면은 한 7, 8명 뽑고 뭐 그런 적도 있으니까요. 아, 네. 힘든 아나운서가 되셨는데 네. 어머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네. 말이죠. 네. 아나운서 내가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야구 축구 배고프다는데